설명을 해보자면 오늘의 팬미팅. 세월의 온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공항을 도착했습니다. 커피 먹으러 가고 있고 공항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조금 신기반기. 형은요? 드디어요? 해외를 갈 수 있어요. 행복하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비행기 타기 직전이에요. 오늘 실수했는데 7번 추가를 안 했어. 7번 추가해? 7번을 더 넣어야지. 그럼 총 11번. 아니 이미 진짜 많은데. 다녀올게요. 비행기 탑승 전입니다. 저도 보이신데요? 어? 우리 카메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는데. 겹이 찍는 것 같아. 겹이 찍는 것 같아. 제 짝꿍 DC. 바쁜 도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연어랑 뭐 생선초밥. 이거는 돈가스, 계란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건 오리고. 오히려 이런 게 더 맛있어요. 오히려 좋아. 오늘 사실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도착해서 해야 될 것도 진짜 많았고 이따가 또 씻고 정리하면서 또 브이로그를 찍을게요. 지금은 먹는 거에 좀 집중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은 기상한 지 한 20분? 20분 됐고 시간은 11시. 격리 첫날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두식을 받아서 먹고 있어요. 빵이랑 주스랑 바나나 나오는데 이게 조식이 8시 반, 9시 반쯤에 나오고 점심이 1시에 나오는데 곧 점심이에요. 풍경 보고 있는데 이런 풍경이에요. 여기 약간 코엑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힘내세요. 이거 라이브 방송 아닌데 저는 사실 그냥 보통 원래 아침에 말이 많이 없어요. 원래 아침에는 그런 거잖아요 다들. 노래를 틀고 싶은데 저작권이 걸려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노래를 좀 틀어볼게요. 척추 수술하면 안 되니까 소위 다 할 수 있게. 아 한국어 해서 그래요? 다 먹었다. 아침이라 그래요. 어? 제가 방금 영서한테 먹은 거 채워주는 영서 진짜 멋있다라고 했는데 영서가 정색하면서 빨리 영상 켜. 뭐 하는 거야? 천천히 칠 테니까 빨리 켜라 이래가지고 알겠어 잠깐만. 영서야 고마워. 아니야. 너가 있어서 난 행복해. 그럼 됐어. 나 형이 행복하면 됐어. 영서야. 응? 청소도 열심히 잘하고 멋있다. 뭐야? 더 해달라는 거야? 아직까지 세수를 안 했어요. 아 더러워. 안녕하세요. 지금은 씻고 나와서 또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 24시간 중에 20시간? 아니 20시간도 아니야. 22시간을 누워있고 2시간은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거? 영서야! 응? 재밌는 거 추천해줘. 재밌는 거? 응. 형 얼굴. 드라마를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해줘. 우리가 요즘 브이로그라고. 이해야. 아무튼 저는 지금 또 영화를 고르고 있고 영화를 보게 된다면 어떤 영화 봤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녁을 좀 일찍 먹어요, 평소보다. 저녁으로 오늘은 갈비탕이랑 순두부찌개. 갈비탕, 육개장. 맛있죠? 맛있네. 맛있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먹고 자는데 많이 안 부었다. 에스는 저녁 먹고 있나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 먹고 또 올게요. 뭘 찍은지 모르겠어 사실.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메뉴만 바뀌니까. 그러니까 재밌을까?
내일 아침 샌드위치 어떠니?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씻고 나왔고 지금 샤워를 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스킨케어를 할 거고 지금 머리가 조금 말리게 했는데 아직 머리 안 말렸어요. 이렇게 발라줘요. 스킨을 잘 흡수를 하면 아직 조금 건조하거든요. 앰플을 바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로션을 바릅니다. 로션, 크림을 발라줍니다. 사실 크림은 피부가 조금 탱탱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스킨케어는 끝이에요. 이거는 사실 다 영서랑 민우 형이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 스킨은 우선 어성초라는 스킨이고 이거는 옛날에 버블에 보낸 적 있는데 미샤라는 화장품 회사 겁니다. 이거 유튜브. 이거는 스킨이랑 같은 회사 거. 이렇게 저희 스킨케어는 끝이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스킨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처음 외출했어요. 예. 어때요? 좋아요. 여기가 도쿄구나. 네, 어때요? 찰칵찰칵. 네, 좋아요. 짜증나. 풀리나요? 어. 정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탈 건데 제가 이동해서 한번 더 켜볼게요. 오늘의 코디를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은 되게 깔끔하게 입었어요. 청바지, 컨버스, 머리도 되게 깔끔하죠. 제가 했어요.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배고파가지고 얼른 뭐를 먹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 하세요? 네? 뭐 하세요? 당신 구경해요. 왜 저 따라 입으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정리도 안 하시고. 진짜 형이 저 따라 입었잖아요. 뭐래? 진짜 뭐래. 저희 아마 시부야 갈걸요? 시부야? 네. 타워레코드 하는 데다. 그래? 아? 그래? 몰랐어. 와, 뒤에 혼자 한여름이네. 저녁에 춥겠다. 아니요, 그래서 저 니트 하나 가져왔어요. 아, 챙겨왔어요? 네, 저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되게 제이인 척 한다. 너무 시끄럽지 않아? 괜찮아요? 어디 가요? 저 귓같이 먹고 네. 제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 옷 여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네. 스투시라는 브랜드 거기 가려고 귓같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기본 메뉴 제 베스트 같은 거 시켰고 엄청 일본 느낌 나죠. 첫 끼예요. 아, 아닌가? 아침 먹었다. 음식 나오면 음식 보여드릴게요. 안녕. 와요. 이거. 아, 뭔가 맛있어. 여기. 지금은 옷을 좀 사고 민혁이 형을 만나서 그 형이 아까 갔던 가게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같이 한번 가보려고요. 맞아요. 되게 좋은 편집샵이었는데 가격도 네. 싸고 해서 네. 다시 가보려고요. 오케이. 쇼핑했어요. 짠. 곰방화.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길 것 같아요. 짜잔! 라면이 나왔습니다. 오! 닫아주셨어요. 이따다키마스. 엘사 안녕. 오늘은 팬사인회 당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화장을 다 한 상태고 헤어는 다 안 했어요. 얼굴이 조금 멀쩡해진? 멀쩡해진 상태고요. 오늘 팬미팅 되게 떨리거든요. 뭔가 일본 에이스 분들은 처음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매우 떨리는데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제 떨리는 심장? 심정? 기분을 말하러 말씀드리러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아이스테로 팬미팅 출발합니다. 출발. 와요.
유준 데스 팬미팅 가고 있고 조금만 먹으면 할까? 이거 강요라고요. 아 진짜 맛있어. 지금 이거 10번째 물어보고 있어요. 권희가 형이 챙겨주는데 챙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네요. 저 어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조금만 먹어, 조금만. 진짜 귓가치가 나왔습니다. 부부 지금 아브라스밥 먹으러 왔어요. 이거 브이로그야? 어. 아 브이로그래.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저희는 미련한 줄 알아가지고 저희끼리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인데 나 정건 씨. 네. 계란찜 하나 주세요. 이게 찐데? 지금은 회식 시간인데 저 혼자 나왔어요. 그 고기 연기 때문에 너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바람 쐴 겸 이렇게 나와봤는데 일본 거리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뭐 있나 구경해보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다 닫았네요. 허! 반가운 한국어. 오늘이 일본에서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아쉬운데 그래도 밤에 또 오면 되니까 그리고 한국 팬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고 다른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S분들 다 보고 싶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곳을 다 여러분들 보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또 숙소 가서 뵐게요. 안녕. 신제품을 사고 지금은 시부야에 왔습니다. 시부야. 오늘 날씨도 되게 좋아요. 여기가 진짜 일본 느낌 나요. 맞아. 오늘은 뭔가 진짜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 하이. 한겨루상. 하이. 제 전용 사진 기사님이다, 네. 이타다키마스. 하이. 이타다키마스. 다 먹었습니다. 한결상. 왜? 민옥상. 하이. 고생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이. 마타네. 헬로우. 갑자기 노트북 하고 있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게 약간